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고 정진경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식이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추모 예식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믿음의 선배의 삶과 정신을 돌아보며 참 신앙인으로서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921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내며 평생을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아천 정진경 목사. 온유와 겸손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고 또 교단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대한성서공회와 서울신학대학교, 월드비전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교계 지도자이자 목회자로서 또 교육자이자 사회활동가로서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군사정권을 정당화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정진경 목사는 특유의 온화함으로 신학의 이념을 뛰어넘어 소통하고 목회를 마친 후에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10주기 추모회식에는 고인의 생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모여 정진경 목사의 삶과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리민식 목사는 정진경 목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이었다며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고인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또 정 목사는 진정한 사랑으로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의 본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카페 사랑으로 교인과 교회를 사랑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예수님을 믿음의 대세로 닮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모와 동시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의 보여준 본대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세로 닮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는 추모사에서 목회와 신학의 분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럴 때일수록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룬 정진경 목사의 성숙한 신앙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학자면서 목회자예요. 신학이 있는가 하면 또 경건이 있고 목회라는 경건이 함께 갔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의 귀한 사표가 됩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추모 예배 후에 정진경 목사의 삶과 사역을 다루는 강의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고인의 삶을 기리고 참 신앙인으로서 그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